이따 마음대로 지는 거 가려고 하면 한 해를 더 못해 항상. 저는 예능 너무나 사랑하고요. 예, 제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좀 기회가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내가 이제 어디 동남아를 돌아다니면 나를 다 알아봐요. 와. 점원이 나를 알아봐. 점원. 그러니까 보통 젊은 애들만 알아보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편의점 어머니가 알아봐. 와 이래. 어머. 이거 한국인지 아닌지 모르. 이건 기회. 이건 그때 말도 안 되는. 어때 어때? 아, 말도 안 되죠. 이거 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석진이 형한테는 너무나 더 큰 거고. 석진이 형 난리. 어 지석진 막 석진이 형 보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울어요 막 사람들이. 네, 막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전국 투어를 15년 만에 합니다. 콘서트. 네. 해외 프로모션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전에 단독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표가 한 17장 정도가 나가지고 그걸 못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 웃지만 어디다 팔았는데 17장. 뭐 근식이가 사주고 제 친구가 사주고 뭐 애들이 돈 먹어서 사주고 되게 아픈 일들이 이제 많은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싱가포르 가서 아 그래요? 네, 네, 되게 와 정말 이 기회 왔을 때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정말 열정? 이 열정 네, 한번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언제까지 이거 하겠어. 지금은 진짜 그냥 하게 못하고 싶은 마음밖에. 파하 씨는 초등학생들한테 네. 정말 대통령으로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초통령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지만 아이들의 아이들. 꿈과 희망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빙의가 돼야 되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저도 자괴감이 한 번만 너무 나랑 그 하루루랑 캐릭터랑 날 보면 35인데 나도 내 친구들이랑 만나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술잔 기울이면서 밤새 이야기 꼭 피우는 남자인데 어느 날 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내 친구들이 여기 온 거예요. 담배 이렇게 한 대 물고 담배를 피우는데 저쪽에서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온 그룹이 있었는데 꼬마애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루루가 담배 핀다고. 충격받은 거예요. 문화 난, 충격이다 진짜. 좀 내가 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진짜 뭐 내가 그러면서 정말 진짜 책임감 아닌 진짜 책임감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네. 있기 때문에 하루루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 진짜 근데 런닝맨 때 족보 정리를 아 역시 순간이 다르구나. 대단하세요. 진짜 서운했겠어요, 러닝맨 때. 본인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형 취급 안 해주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쳐다보고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정리 좀 하시죠, 그러면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전혀! 저 진짜 안 그랬죠?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죠? 형이 근데 여기 꽂히셨어. 정신연령이 한 12살, 13살 느꼈어요. 무슨 50이야, 날짜 느꼈어요, 좀. 갑자기 어쩔 거야, 이 분위기를 어쩔 거야. 선배들 중에 억지로 얘네들을 막 친구를 만들려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주원 선배가 있어요. 아, 예. 주문 형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다른 사람들도 서로 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영화 뭐를 한다고 해서 다 모였는데 송강호 씨랑 설경구랑 저랑 셋이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설경구는 68인데 빠른 68이고 예, 그 송강호 씨랑 저랑은 이제 동갑이고 뭐 이렇대요. 근데 야, 니네 새 동갑이가 친구 무조건 친구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 말 놔, 빨리 말 놓고 친구를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말을 놨습니다. 억지로. 갑자기 경구야 강호야. 억지로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제 친구 계지원이라고 있는데 딱 보면은 나 아는데 알아? 우리 회사 매니저로 있었다가 아, 그래? 지금 배우 한다고 그래 내 매니저였어 원래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있었어 아, 진짜? 잘 하다가 친구예요? 예, 나랑 친구예요 친구요? 그 아니 저는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야 아까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동생이라고 형님 동생 몇 번을 얘기해요 제가 큰 올리잖아요 오 토해낸다 토해낸다 오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오 형 와 이거 무섭구나 불러보죠, 한번.
깨지려면 네, 제 옆에 옷이라고 그래갖고 아 그래요? 탐자가 이렇게 정리 깨끗하게 하게 지금 통화해도 돼요? 시간 되면 잠깐 오라고